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상승 탄력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어떻게 마무리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 지상전 투입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되면서 전쟁 테마주들만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네, 만들어졌는데요. 자, 내일이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스라엘에 방문한다라는 그런 사실 때문에 지상군 투입에 대한 시점이 딜레이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새벽 시간에 1.2%가 상승이 나왔고 지금 코스닥 지수도 네, 우리 820포인트를 다시 탈환하는 네,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도 코스닥도 반도체, 2차전지, 로봇 테마주, 약간 기술주 위주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방문하는 그 중요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네, 군사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만약에 이제 벙커로 들어간다든가 이런 이제 사태들이 발생되면은 또 금융시장에 또 출렁일 수 있는 또 악재로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이제 무사하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일정이 잘 소화되기를 좀 소화되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이번 주 계속해서 저점을 다져나가고 있는 790포인트 그리고 이제 805포인트의 지지반등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로는 네, 82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번 주 장중 고가였던 네, 835포인트의 돌파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가 있지만 이 이스라엘 전쟁 리스크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하고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니 보유 중인 종목들에 대한 대응은 네, 오늘 내일 빠르게 결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수의 과대낙폭 구간에서 즉 지수의 저점에서의 반등을 11월 중순까지 충분히 네, 상승을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한번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럼 오늘 시장 마칠 때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우리 저점인 태양광 관련주 하나솔루션 종목을 27,000원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네. 지난 오늘까지 약 7%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빠질 때 저점인 종목들로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는 것을 검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자, 오늘은 추세하단 저점에서 거래량까지 수반된 종목을 오늘 관심주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종목은 NE능률이라는 교육 네.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부에서 이제 교과서를 기존의 종이, 종이 교과서 요 부분들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시켜가지고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을 이제 추진하면서 이제 교육 관련주에다가 인공지능 키워드 이제 모멘텀이 붙으면서 장중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 동사가 공교육 시장에서 유명한 마타수학의 이제 비트로브라는 회사와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이제 추진하는 업무 협약을 이제 체결한 이력이 있어서 이제 관련된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제 4,200원 구간을 손절 잡고 4,500원에서 4,800원 구간 눌림목 구간 추세 하단 구간에서의 물량을 모아가시고 시세 나오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E능률까지 교육 관련 종목 오늘 시장에서 마지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